자, 어떻게 예측을 하냐? 아, 너 아까도 여기 고점에서 때려 맞고 지금 밀렸지? 자, 지금 이제 시간을 잘 봐. 지금 9시, 지금 10시 지금 9분이잖아. 그지? 10시 9분이야? 그래. 그러면 좋아. 너 아까도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때려 맞고 밀렸네? 좋아, 인정해 줄게. 자, 이제 미국 본장이 시작이 돼서 이제 뭐한 30분, 뭐한 20분 후면 미국 본장이 열리잖아? 이거 형이 미리 예측하는 거다.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올 거야. 너가 3110, 너가 3110을 못 넘어가면 여기 올라오면 때려 맞고 밀리는 거야. 자, 지금 여기도 밀리는 구간이고, 자, 그러면 너가 여기를 돌파를 하면 또 여기서 한번 때려 맞고 밀리겠지만, 너가 돌파를 하는 구간이면 절대 이 상승 추세를 가겠다는 뜻은 3100을 쉽게 돌파를 못해.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 때려 맞고 지금 밀리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너 한번 확인해 볼게. 너가 이거를 뚫고 올라가거나, 그래서 11시까지, 길게는 11시 반까지, 자, 너가 이 추세를 타고 끌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3100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 때려 맞고 3100을 깨고 내려가면, 자, 깨고 내려가서 회복을 못하면, 아, 다시 하방 압력이 오겠다는 거네. 이두 가지의 모습이 나올 거라고. 자, 이제 형이 두 가지로 지금 분석을 한 거야. 그지? 자, 지금은 조정받고 밀려. 자, 전고점 여기 한번 있고, 지금 요기 구간에서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기에서 한번 밀릴 것이고, 요기가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3100 라인이야. 아, 지금 밀리고 있네? 아, 그러면, 좋아. 나는 일단 지금은 상승 추세를 탄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매수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3100 라인이라고 그랬지, 아까제. 3100이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전에 안 오면은 미리 쫓아붙어야 되겠지? 근데 깨고 내려가면 손절이잖아?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 한번 기다려 보는 거야. 내가 3100 이에 들어가든가, 3100에 들어가든가, 3100 이지 여기가 지금, 3100 이에 들어갈 작전을 짜고 있든가, 3100에 들어가려고 작정을 짜고 있든가, 둘 중간에 하나야. 그래서 조정이 오면 나는 일단, 손절과 잡고 전저점 안 깨면 나는 홀딩할 거야. 라고 나는 매수에 베팅할래. 그래서 3100을 돌파를 하면 한번 홀딩해 볼수 있어. 뭐 이렇게 머릿속에서 전략을 짜고 양쪽 포지션 하락할 경우 상승할 경우 이두 가지의 예측을 두고 내가 판단을 내려서 아, 지금은 상승장에 지금 포지션이 지금 잡히고 있으니 아까제는 하락장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큰 추세는 상승장이니까 나는 조정이 오면 매수로 땡길 거야. 그 대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나 손절 칠게. 아니면 큰 추세가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니까 뭐한 100만 원 아까지가 나도 나는 한번 홀딩 해볼래. 뭐 이런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 기다려봐. 정확히 형 얘기대로 움직일 거야. 나 하도 떠들어가지고 입에 거품 물었거든? 아, 나 태호 때문에, 입에 하도 거품 물어가지고 지금 한 시간 동안 거품 물었어. 임마, 웃자고 하는 얘기야, 이 새끼야. 아유. 형이 열받은 게 아니고 웃자고 하는 얘기라고.
너형 성격 아직까지도 모르니, 이놈아. 자, 이제 입에 거품 물었다는 얘기는 입에 지금 거품이 가득 껴가지고 담배 한, 핑계 대고 담배 한대 꼬시려고 올게. 잠깐 기다려. 자, 기다리는 시간에 지루하시니깐요. 뭐 할까? 저기 나야, 저기 뭐야, 그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그랬니? 저 방장님이, 스승님이 교육하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와 그랬어? 아, 직장 얘기했어?
3100이 깨지면 안 되는 거야. 자, 9분 남았다. 9분. 미국장 시작하고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전고점. 확률은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야. 항상 한 가지 쪽만 생각을 하지 말고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가 유리하냐, 하락 추세가 유리하냐? 그거를 판단하고 있어라는 얘기지. 이제 언제든지 추세는 바뀔 수 있어. 왜? 여기 구간이 지금 매물 압력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이거를 오늘 뚫고 올라갈 거냐? 이제 미국 본장을 이제 한 8분 남았잖아. 그래서 미국 본장이 열리면 이거를 뚫고 올라가겠다는 뜻이야. 얘네들은 지금. 거기에 확률이 더 높다는 거지. 그래서 태호, 너는 잘 들어. 형이 항상 뭐라 그랬냐? 교육을 할때 예측을 하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지? 예측을 하라고. 그지? 두 가지에 상승장 포지션에 대한 분석 하나. 그다음에 하락장에 대한 저기 뭐그 분석 하나. 그래서 그두 가지를 놓고 너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전략적인 포인트잖아. 그지?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단순하게 이평선만 보고, 이평선은 참조를 해야지. 그지? 그래서 배운 것대로, 배운 거에 이평선을 적절하게 써 먹어가면서, 지금 어디에 저항대가 있고 어디가 지금 지지선이 있으니, 이 지지선을 이용을 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매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포지션을 지금 현재의 추세, 작전 세력들, 이걸 끌고 올라가는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상승장에 배팅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형은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아까 전에 여기에서 하락장이다라고 형은 예측을 한 거고. 니가 큰 손들이 움직이는 거를 니가 전혀 예측을 안 하고 단순하게 이평선만 보고 앉아가지고, 지금 이평선이 전라도에서 강원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원주까지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평선만 보고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래하는 거야. 올라가지?
자, 지금 3100, 3100이 지금 저항대다, 여기가. 여기서 한번 조정받을 거야. 자, 여기서 한번 조정받던가, 오버슈팅이 돼서 여기서 한번 조정받던가, 일단 3100에서 한번 걸려. 그래도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한번 걸려도 잠시 조정받다가 다시 뚫고 올라간단 말이야. 못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 거야. 3100이 왜 3100인지, 생각을 해보라고. 자, 3100에서 저게 뭐야 3111 라인이다. 자, 걸린다. 여기서 한번 걸려야 돼. 뚫고 올라가면은 바로 오버슈팅으로 뚫고 올라가거든. 벌써 이게 지금 네 틱이잖아. 그러니까 형 같은 놈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때려버리면 되니까. 때려버리고 몇틱 빠지면 그냥 바로 매수 땡기고. 야, 미국 본장 열리면은 또 잠시 주가가 뻗을 거야. 자, 봐. 3100에서 정확히 때려 맞고 밀리지? 그지? 다 이유가 있다니까? 자, 30초 후면 미국장 열린다.
차트 뻗었네. 아이씨. 미치겠다. 한몇 분만 기다려. 아, 키움을 써서 그러는 게 아니고, 키움을 써서 그러는 게 아니고, 형이 보조 지표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차트, 보조 지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신호를 못 받아. 컴퓨터 사양이 아무리 좋아도. 미국장이 이제 본장이 열리면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 하나가 뻗어서 키움으로 본다고? 너 차트 몇개 키는데? 지금 3100 넘어간다. 자, 뚫고 올라가지? 조금 지나면은 이제 원 상태로 돌아와. 조금만 기다려. 아, 너 4개 정도 보는데도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기야 그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가 서버가 약하다는 거지. 낮에는 트래픽이 많이 안 걸리니까 꼭요 시간만 그래. 미국 본장 열리는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그 크루드 오일 크루드 오일 이제 재료 발표하는 시간.
나중에 한번 키움 한번 봐볼게. 자, 뚫고 올라간다. 정회원으로 오케이. 그런데 이제 저기 뭐야 그 이중 접속을 해야 되면 트래픽이 더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 봤는데 그래도 뭐 호가창은 뭐 신호를 제대로 받으니까 호가창은 이상 없어. 차트만 그렇지. 아무튼 지금 현재가가 3,125, 7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이제 돌파를 하겠다는 거야. 모의 투자로 3,106에 들어갔다고? 환장하겠다. 잘했어. 설마 지금 들어간 건 아니지? 아까 들어갔어야지. 너 조정받고 때려가지고 밀리는 수 있다, 지금 시간은. 조심해.
가짜 돈이라 상관없다고? 아유, 내가 미치겠다.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하여튼 성격은 좋아. 태호가 성격은 좋아. 성격 좋으면 인간아, 자, 뭐 와이프 고생시키는 거야, 이씨. 자, 이제 S&P가 아침장에 주가가 이제 어제 강하게 많이 올라서 계속 장중에 밀렸잖냐?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미국 본장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양봉으로 다시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 이번쯤은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뚫고 직전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양봉으로 오늘 다시 한번 장중에 이제 강하게 상방을 쳐주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자, 3111. 자, 여기 라인이 아주 매물벽이다, 여기가. 여기를 이제 치고 올라가야 돼. 치고 올라가서,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아야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또한번 치겠다는 거야. 과감하게 뚫고 못 올라가면 조정이 온다고. 들어야 돼.
자, 슈팅 들어갔다. 지금 3112야. 여기서 못 올라가면 밀려. 다시 도전해야 돼. 태호야. 너는 지금 여기서 뭘 봐야 되니? 이제, 지금 뭘 봐야 될까? 벌써 작전 중에 한 가지가 나와야지. 10분봉 보고 있어? 10분봉을 보든 5분봉을 보든 뭐 상관은 없는데 이게 지금 녹음하고 있는 중이라서 형이 나중에 가르쳐 줄게 진짜로 그러니까 네가 이 새끼야 돈을 못 버는 거야 이 새끼야 나중에 문자로 저 답변 줄게요. 아, 지금 이거 녹음하고 있는 거. 그래, 녹음한다, 왜? 아니, 채팅창 녹음 안 돼. 야, 채팅창 녹음되면 또 어때? 야, 세상에 김태호라는 사람이 너 혼자냐? 수백 명은 돼 갔다, 이놈.
야, 저기 차감성이 그저 뭐야 유가 앉아가지고 저기 그 썸네일을 김태호 얼굴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썸네일 자, 뚫고 올라갔지? 지지고 볶고 하다가 결국 올라가지, 그치? 태호 실명을 넣어야지. 다가 태호 실명을 넣어야지. 다가 넣어야 돼. 태호 실명을 넣어야지. 다가 넣어야 돼. 태호 실명을 넣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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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넣었어. 저 뭐야. 야, 나가면 어떡해, 인간아. 계속 댓글 써가야지. 자, 드디어 아까 제 이야기했던 양봉이 지금 통상 양봉이 막하지요. 아, 기념으로 봉 양봉을 했습니다. 자, 양봉 떴습니다. 자, 태호야, 이제 좀 배운 거 있어?
뼈저리게 배웠지? 나 오늘 형이 얘기했던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알았지?